안녕하세요. 이박사중고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종합 비타민 SSK 중급 제6과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종합 비타민 AC 시리즈는 초급, 중급, 고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부터 한 1년 전에는 했었는데 이번에는 원어민 녹음을 넣어서 좀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지만 이 책은 오로지 입으로만 훈련하는 SSK 학습서가 아니고 훈련서입니다. 네, 훈련하는 교재입니다. SSK 틱니 리얼 부분 제2부분 가지고 독해 연습을 하고 동시에 듣기 연습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송나라의 주자 선생 있죠? 주희 선생이 하신 말씀 중에 명언이 있죠? 두수요산다. 독서할 때는 세 가지가 와닿아야 된다. 言道, 口道, 신道. 우리말로 풀면은 言道, 눈으로 대충 이해하고 그 다음에 口道, 입으로 저장하고 신道, 감각으로 재생하라. 이게 올바른 독서법입니다. 우리 옛날 영어 배울 때 영어 선생님께서 독해 문장을 주로 言道, 이해하는 쪽으로만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口道, 입으로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6과 오늘부터는 입으로 훈련하는 그런 훈련 해보겠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문법, 그 다음에 말뭉치 다양했죠. 그 총 종합되는 게 종합 세트가 독해입니다. 그 독해를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방식에 따라서 공부하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듣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되도록 큰 모니터 화면으로 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선 생산승지 제6과 우선 독해보기 전에 어휘부터 봅시다. 중요한 어휘 그리고 낯선 어휘들 우선 1번 나오 마오둔 이걸 번역하면은 갈등이 생기다 갈등을 일으키다 그런 뜻이에요. 동사 목적어 갈등이 생기다 중국어로 나오 마오둔입니다. 뭐 지역하면은 모순이 생기다 사람 사이에 모순이 생기다 조금 그렇죠. 갈등이 생기다 혹은 어떤 두 사람 사이가 나빠지다 사이가 틀어지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나오 마오둔 하면은 갈등이 생기다 갈등을 일으키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예문 볼까요? 최근 2人 나오 마오둔 후상 부리 최근에 두 사람은 나오 마오둔 사이가 틀어져서 사이가 나빠져서 후상 부리 서로 상대하지 않는다. 리를 알죠? 부리 상대하다. 두 사람은 최근에 사이가 틀어져서 사이가 나빠져서 서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최근 2人 나오 마오둔 후상 부리 그렇게 말합니다. 자, 중요한 어휘입니다. 갈등이 생기다. 뭐죠? 나오 마오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놓은 단어 중에서 생지 세 단어입니다. 折断 부러뜨리다, 절단하다, 끊다, 끊다. 저가 끊다죠. 断, 끊어가지고 断, 절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러뜨리다는 뜻입니다. 예문 보면은 不小心把铅笔折断了. 부주의로 조심하지 않아서 실수로 연필을 부러뜨렸다. 보통 折断하면 앞에 형식이 把什么折断
무엇을 물어뜨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번도 같은 뜻이에요. 농또한. 이 농이라는 동사는 손으로 뭔가 만지작거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농은 뜻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손으로 만지작거려서 또한 끊어졌다. 끊다, 부러뜨리다, 절단하다, 자르다, 단절하다. 저 또한과 농 또한 같은 뜻입니다. 예문 볼까요? 타바 콰이즈 농 또한. 그는 젓가락을 부러뜨렸다. 그죠? 그래서 농 또한의 저 또한 앞에 무엇을 把什么东西 농 또한. 아시겠죠? 무엇을 부러뜨리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 다음 4번 이 단어 중요합니다. 다발. 한자대로 하면 대패죠. 대패. 근데 이 단어는 상당히 모순적인 단어입니다. 첫 번째, 어떤 적이나 마술을 싸워서 이기다. 싸워 이기다. 혹은 물리치다. 이기다 뜻으로 다발했습니다. 또 정반대 뜻으로 전쟁이나 시합에서 지다. 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바에는 경우에 따라서 문장 속에서 이기다 뜻도 되고 또 지다 뜻도 돼요. 문장 한번 볼까요? 나바에다 디렌 적을 물리쳤다. 보통 나바에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은 누구를 물리치다, 누구와 싸워서 이기다 이런 뜻입니다. 나바에다 디렌. 그런데 下面 我们队被对手打败了. 우리 팀은 비동문이죠. 라이벌에 의해서 打败了, 패했다. 우리 팀이 라이벌에게 패했다. 그래서 打败 앞에 被 문장이 있으면은 비동문이면은 打败는 패하다는 뜻이에요. 打败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은 이기다고. 被 打败는 지다, 패하다 뜻입니다. 我们队 被对手打败了. 요 단어,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기다도 되고 지다도 돼요. 이 한 단어가. 그래서 단어만 외워서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 다음 这场足球我们队打败了. 이번 축구 시합에서 우리는 우리 팀은 打败了. 패했다. 그래서 다바이 뒤에 다른 단어가 없으면 패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다바이 일본 다바이러 중국 하면은 중국을 물리치다, 일본을 물리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총복수하고 넘어갑시다. 갈등이 생기다. 정말 뭐죠? 기억하세요. 나오마오든. 오믈랴 쯔이진 나온 마오든. 우리 요즘 두 사람은 사이가 안 좋아요. 2번 부러뜨리다 저단 같은 말로 농단. 그래서 그는 젓가락을 부러뜨렸다. 3번 보면은 타바콰이즈 농단라 타바콰이즈 저단라 또 이양 같은 뜻입니다. 적을 물리쳤다. 정말로 다바이러 디렌 다바이러 디렌 그럽니다. 다바이러 디렌이 이제 목적어가. 그 다음에 우리 팀이 라이벌에게 패했다. 라이벌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다. 비동물 쓸 때는 우리 워먼드이 베이 뚜이쇼 다바이러 베이 뚜이쇼 다바이러 베이 중국 다바이러 베이 중국队 다바이러. 우리 탁구하면 늘 지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对中国乒乓球队打败了. 중국 탁구팀에게 패했다. 그렇게 하죠. 그다음 우리 나빠이 뒤 아무것도 없을 때도 패하다 뜻입니다. 这场足球我们队打败了. 이번 축구 시합에서 우리 팀은 패했다. 그래서 나빠이는 싸워 이기다 뜻도 되고 시합에서 지다, 패하다 두 가지 뜻이 나 있다는 거. 자, 요 단어를 아시고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도시로 산다. 옌다오 눈으로 대충 이해한다 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거다오예요. 입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중국을 영어를 배울 때 영어 시간 보통 선생님들이 독해를 많이 해요. 독해. 독해하면 해석맺죠. 외국어는 이해 과목이 아니고 체화하는 과목이에요. 감을 키우는 과목이죠. 그래서 반드시 소리 내서 읽어야 됩니다. 해석하는데 거의 번역 수준을 합니다. 그럴 필요 없고 대충의 뜻만 알면 됩니다. 제가 빨리 읽고 해석하면서 넘어갑니다. 이걸 아우렌 요산과 얼지 노인한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다. 这 三个儿子, 经常 闹矛盾, 나오죠. 요 세 명의 아들들은 늘, 갈등을 일으켰다. 늘,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서, 텐텐, 吵嘴, 甚至打架, 날마다, 吵嘴, 吵架, 같은 뜻이에요. 날마다, 말다툼하고, 심지어, 打架, 치고받고 했습니다. 老人 为此 很烦恼. 노인은 为此 요단어. 이것 때문에. 为의 뜻이 두 가지다. 하나는 위하여, 하나는 때문에. 목적과 이유 같이 있습니다. 为此 하면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다. 很烦恼. 번뇌했다. 아들 세 명이 늘 싸우고 치고받고 하니까 老人 为此 为这个问题 很烦恼. 이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想找个机会 教育自己的孩子. 우선 보세요. 找个机会 기회를 찾아서 자기 아이들을 教育 교육을 시키고 싶었다. 找个机会 기회를 봐서 자신의 아이에게 어떤 가정교육을 시키는 거지. 이거는 학교에서 선생님 교육 시키는 게 아니고 가정교육을 뭔가 다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텐 라오렌 나라 이바 콰이즈. 어느 날 하루는 노인이 자 양사 중요합니다. 이바 콰이즈. 이때 바는 뭐죠? 손잡이가 있는 한 손을 잡을 수 있는 물건. 근데 이바 콰이즈는 한 무더기의 젓가락을 나라 가지고 왔습니다. 빠져 이바 콰이즈. 그다음 그래가지고 신께 얼즈 이런 이건. 그래서 먼저 아들에게 한 사람의 이건 요건 양사 이건입니다. 젓가락 한 개씩 주었다. 개인은 여기서 사형식 동사입니다. 아들에게 한 사람씩 한 개씩 주었다. 주고 랑타만 바 콰이즈 절단. 그들 들어 젓가락을 저단, 부러뜨리라고 했습니다. 저단, 把什么弄断. 젓가락 하나 주면서 이거 하나 부러뜨려봐. 그러니까 三个儿子 很轻松的将筷子折断了. 아들 셋은 很轻松的, 가볍게, 쉽게. 그 다음에 장이 단어 있죠. 장은 장사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바를 서면으로 쓰면은 장으로 씁니다. 문장으로는 장을 많이 써요. 구어체로는 바를 쓰고. 그래서 쌍결제 很轻松的, 바快제 折断了 이렇게 됩니다. 아들 셋은 아주 가볍게 젓가락을 부려뜨렸습니다. 뭐 한 개쯤이에요. 라호 라오른 요게이 메이그 얼즈 이다바콰이즈. 그리고 나서 노인은 또 메이그 얼즈요. 각 아들에게 이번에는 이다바콰이즈 이바콰이즈입니다. 젓가락 한 무더기 라는 광지용법이고 한 묶음의 젓가락을
주면서 랑탐은 사이바 화이드 농단 그들 들어 다시 젓가락을 농단 부러뜨리라고 부러뜨리게 했다. 그래서 这次 就 没那么 容易了 하지만 이번에는 就 没那么 容易了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이번에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老人说 노인이 말씀하시기를 你们是否想过 是否 是不是 줄여서 是否 이렇게 씁니다. 너희들 생각해봤니? 왜 하나는 금방 부러지는데 묶은 한 무더기 젓가락은 잘 안 부서지는지 是不是想过 是否입니다. 能不能도 줄이면 能否 됩니다. 대만에서 몇 번 많이 쓰던데 중국은 조금 드문 것 같은데 아무튼 你们是否想过 너희들 생각해봤어? 这些筷子就像你们一样 이런 젓가락들은 마치 너희들하고 똑같아 이런 젓가락은 곧 너희들하고 같은 거야 在一起时是一个大集体 力量很强大 在一起时 함께 있을 때는 하나의 大集体 큰 集体죠 집단 하나의 큰 집단이어서 力量很大 힘이 역량이 很强大 아주 커진다 함께 있을 때는 하나의 집단이 되어서 힘이 강해진다 然而当你们互相吵架时 하지만 너희들이 서로 그렇게 싸울 때는 你们就变成了一根根细筷子 너희들은 곧 하나하나의 가는 细筷子 젓가락으로 변한다 함께 있을 때는 뭐죠? 집단에 대해서 힘이 강하지만은 서로 싸울 때는 젓가락같이 한 개의 젓가락같이 그렇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很容易就会被人打败 그래서 被人打败 비동문이 나왔죠 남에게 打败 패배하기 남에게 패하기 쉽다 很容易就会被人打败입니다 아주 쉽게 남에게 뭐 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대중의 뜻을 알았죠 그 다음 제 말 기억하세요 한 문장을 열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 열 문장을 한 번 소리내 읽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요구할 때는 한 문장을 열 번씩 읽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확인이 안 되니까 외우고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옌다오 다음에 뭐야? 口다오 자이능 신다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원어민 발음 듣고 스탑하고 이 문장을 아는 내용이라도 계속 읽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중국어 고유 감각이 생겨요 고유 감각 영어의 고유 감각 중국의 고유 감각 요걸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면 다 알죠 근데 그 말을 할 줄 있으려고 그러면은 심하게 무조건 읽게 들어가야 된다 자, 잘 듣고 따라하세요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一个老人有三个儿子，这三个儿子经常闹矛盾，天天吵嘴，甚至打架。老人为此很烦恼，想找个机会教育自己的孩子。一天，老人拿来一把筷子，先给儿子一人一根，让他们把筷子折断。三个儿子很轻松地将筷子折断了。然后，老人又给每个儿子一大把筷子，让他们再把筷子弄断。 可是这次就没那么容易了。老人说：“你们是否想过，这些筷子就像你们一样，在一起时是一个大集体，力量很强大。然而，当你们互相吵架时，你们就变成了一根根细筷子，很容易就会被人打败。”자 스탑해놓고
그 원음 발음에 따라서 한 문장을 최소한 다섯 번씩 읽으세요. 이런 보면 다 이해하죠. 근데 이걸 처음에 안 보고 내용 모르는 채 들었을 때 이렇게 쭉 들립니까? 안 들리는 사람 많아요. 감이 부족하다. 감. 고유감각. 그게 어휘, 실력, 말뭉치, 문장 구조가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큰 소리로 이거 나오는 요 쌍거 알지? 저 쌍거 알지? 진창 나오면 어떤 이렇게 무념무상 상태로 계속 읽기 바랍니다. 5번보다는 6번 좋고 6번보다는 7번, 10번까지 읽어보세요. 그래놓고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꼭 요거를 반복해서 읽어야만 다음 수업이 조금 쉽습니다. 꽝한 동시 불꽃다. 단지 보고 이해만 갖고는 부족하다. 우리 영어 교육 실패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해만 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해를 넘어서서 코다 입에 와닿아야 된다. 입에. 그래야만 신다. 감각이 생긴다. 자, 여러분들이 다섯 번 이상 읽었다 가정하고 계속 갑니다. 우선 오늘의 핵심 문장, 꼭이 문장을 외우자 이 뜻입니다. 이게 어떤 중국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건데 보세요. 저 왼쪽 그림 보면은 노인이 할아버지가 자녀가 여러 명인데 세 아들 놓고 그죠? 젓가락 하나는 씩씩 부러지는데 뭉치 덩어리 저 젓가락은 이 박화해제는 안 되죠. 그러면서 옆에 할아버지가 자오지후 자오이 쯔이다 하이즈 자기 자녀를 교육하고 있어요. 뭐라 했어요? 밑에 한번 봅시다. 자이지시 是一个大集体 力量很强大 함께 있을 때는 하나의 집단이 되어서 하나의 단체가 되어서 力量很强大 힘이 강해진다. 이때 力量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초상적인 역량의 뜻도 됩니다. 단순히 힘이라 할 때는 리치라고 그래요. 리치. 헌요 매리치 힘이 없다. 근데 역량이랑 다르죠. 이건 초상적인 뜻입니다. 종합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기억하세요. 함께 있을 때는 하나의 큰 집단이 되어 힘이 강해진다. 정말로 在一起时 是一个大集体 力量很强大 力量很强大 힘이 매우 강해진다. 그래서 团结就是力量 그죠? 团结就是力量 단결이 곧 힘이다. 뭉쳐야 산다. 团结就是力量 이 力量 뭐잖아요. 할아버지께서도 하죠. 교육시킵니다. 자녀들에게 在一起时 一个大集体 力量很强大 이런 게 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방금 이 앞부분 여기 중요해요. 다섯 번 이상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늘 하는 중국식 사고 훈련 해보겠습니다. 자, 입으로 장문하기. 한국말과 중국말 비교하면서 봅시다. 노인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세 아들은 늘 갈등을 일으켰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하셨죠? 확인합시다. 어이구, 이거 나오랜, 요 쌍거 알지? 보세요. 우리는 노인에게는 이러잖아요. 그건 중국어 뭐야? 한 명의 노인에게는 이 요는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나오랜, 중국 사람들은 노인하, 앞에 이거 붙입니다. 이거 나오는 요 쌍거 알지? 저 쌍거 알지? 진창 나오 모든 요세 명의 아들들은 저 쌍거 알지? 진창 늘 맨날 진창입니다. 나오 모든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일으켰다. 날마다 말싸움하고 심지어 치고받았다. 노인은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다. 해보세요. 만약에 다섯 번 읽었다면 줄줄줄 나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읽었다면 머리로 작문해야 돼.
자, 확인할까요? 날마다 텐텐 吵嘴, 甚至 打架. 老人 为此 한 烦恼. 한국 외 중국 대자죠. 텐텐 吵嘴, 吵架, 甚至 打架. 심지어는 서로 치고받았다. 너희는 이것 때문에 为此 한 烦恼.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다. 번뇌죠. 한 烦恼. 그 다음에 기회를 봐서 자기의 자신의 아이를 교육하고 싶었다. 우리말로 하면 나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나를 잡아서 자신의 아이를 조금 인성교육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인성교육을 하고 싶었다. 그런 말이죠. 자,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기회를 봐서 想找个机会 教育自己的孩子，想找个机会， 기회를 찾아서 教育自己的孩子， 이렇게 找는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회를 봐서 教育自己的孩子， 자신의 아이를 교육하고 싶었다. 그 다음, 하루는 노인이 젓가락 한 묶음을 가지고 와서 먼저 아들에게 한 사람의 젓가락 한 개를 주고, 요거 해보세요. 하루는 노인이 가지고 왔다, 젓가락 한 묶음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먼저 아이에게 한 사람의 젓가락 한 개를 주었다. 이때 젓가락 한 개입니다. 여기서 이건 과이즈. 자, 하셨나요? 확인합니다. 이天 老人拿来一把筷子입니다. 先给儿子一人一根. 먼저 이때 给 보세요. 이건 중국어의 사형식 동사입니다. 给 사람, 그 다음에 사물, 인칭 목적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영어의 사형식 똑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젓가락 한 묶음을 가져왔다. 拿来一把 筷子. 그리고 先给儿子一人一根. 먼저 아들에게 한 사람의 한 개의 젓가락이 뭐 생겼다님, 그죠? 젓가락을 먼저 주었다. 그래서 저는 외국산 중국 중에서 양사를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산 중국 잘하는 사람. 이바 筷子와 이건 筷子를 구분할 수 있는 거. 자, 재미있는 거는 젓가락 한 개는 이건 과이즈죠. 근데 젓가락 한 쌍은 이수왕 과이즈입니다. 그죠? 이수왕, 수왕입니다. 이수왕 와자 같이. 근데 한 묶음 하면은 이바 과이즈. 중국어는 양사가 굉장히 발달됐다. 계속 갑니다. 한 사람의 젓가락 한 개씩 주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젓가락을 뿌려뜨리라고 했다. 세 명의 아들은 아주 가볍게 젓가락을 뿌려뜨렸다. 이것도 사실 뿌려뜨리라고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뿌려뜨리게 했다. 아, 사익 동사입니다. 랑 있잖아요. 자, 하셨나요? 앞에 무조건 다섯 번씩 읽어야지 줄줄 놓습니다. 그러면서 고유 감각이 생겨요. 랑 다음은 바콰이즈 저단 쌍거즈 한칭송다 바 해도 되고 장과이즈 저단은 그들로 하여 젓가락 뿌리뜨리라고 했다. 랑타면 바과이즈 저단 뿌리뜨리다 앞에 보통 바가 온댔죠. 바과이즈 저단 쌍거즈 한칭송다 칭송하죠. 홀가분하게 가볍게 칭송다 가볍게 장 바과이즈 장과이즈 바과이즈 저단은 가볍게 제가 부르드렸죠. 자, 계속 갑니다. 그런 후에 노인은 또 각자 아들에게 젓가락을 한 움큼 주면서 한 움큼의 젓가락을 주면서 그들 들어 다시 젓가락을 부르드리라고 했다.
여보세요. 그런 후에, 연후에, 然后, 각자들에게, 각자들 매이가 얼집니까? 한웅쿰이 한웅쿰. 아까 뭐였죠? 이따 바쿠아이즈인가? 확인합시다. 然后, 老人又给每个儿子 一大把筷子, 让他们再把筷子弄断,折断. 그 연후에 노인은 또 又给, 계속 사용시 동사입니다. 每个儿子, 각 아들에게 一大把, 一把筷子죠. 한 묶음, 아주 젓가락 한 수십 개 묶고 있는 그런 젓가락을 주면서 랑타면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다시 젓가락을 농단, 저단, 부러뜨리라고 부러뜨리게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 노인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해보세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 노인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자, 확인할까요? 可是这次就没那么容易了。 옛날 제 그 대만 유학할 때 그 대만 대학 다니는 한국 유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영문과 다녔는데 이상하게 한 70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했대요. 너는 그거 가서 70점 밖에 못 받냐? 이게 아들이 아야 得到 70분 就没那么容易了. 70번 받는 것도 그리 쉽지 않아요. 역시 그 뭐 대만 대학 학생들이니까 시험 문제 어렵게 내겠죠. 그게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맨날만 롱이라 이릅니다. 노인이 말하기를 라오렌쇼 너희들 생각은 해본 적이 있느냐? 你们是不是想过? 是不是가 긍정 부정이죠? 할아버지가 말하죠. 이 젓가락들은 마치 너희들과 같아서 같이 있을 때는 하나의 큰 집단이 되어서 힘이 강하지만 여기까지 이 젓가락들은 복수죠. 복수 하면 저 시에 시에 콰이즈입니다. 마치 뭐뭐 같다. 지우 샹 什么什么 이양 금방 했죠. 같이 있을 때는 하나의 집단이 큰 집단 같아서 자 봅시다. 这些筷子就像你们一样，在一起时是一个大集体，力量很强大，力量很强大， 힘이 아주 강대해진다. 힘이 강해진다. 아시겠죠? 这些筷子就像你们一样，在一起时， 함께 있을 때는 是一个大集体， 하나의 큰 집단이 되어서 집단이라서 力量很强大, 힘이 매우 강해집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서로 싸울 때는 너희들은 바로 하나하나의 가는 젓가락으로 변해서 가는 젓가락으로 되어서 아주 쉽게 남에게 지게 될 것이야. 자 우선 보통 뭐뭐 할때 정말로 위에 짜이지 말고 当什么什么的时候，当什么什么时， 이걸 잘 씁니다. 한번 볼까요? 可是当你们互相吵架时，当什么时죠？你们就变强了。 너희들은 곧 그렇게 변한다. 하나하나의 가는 젓가락. 지적했네요. 아주 한 개의 보잘것없는 가는 시콰이즈. 너희들이 힘을 합하지 않고 서로 싸울 때는 기싸움 할 때는 바로 하나하나의 가는 젓가락이 젓가락으로 변청 무엇으로 되다.
무엇으로 변하다. 다만 就 변成了 一根根细筷子. 아주 쉽게 남에게 지게 될 거다. 남에게 지게 된다. 被人打败. 남. 很容易. 그런 뜻이겠죠. 봅시다. 很容易 就会被人打败. 그래서 被人打败 하면은 남에게 패하다. 남에게 지다. 다바이가 이기다도 있지만 지다도 있다. 피동문에 들어갈 때는 중국에서 라는 사람이 아니고 비에레입니다. 남. 서로 싸울 때는 아주 가는 젓가락이 되어서 니네들은 금방 남한테 지게 될 거야. 자, 이런 문장입니다. 이제 실제 듣기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자신 있는 분들은 방금 한 거 내용 화면 말고 딴 쪽으로 보면서 들어보세요.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잘 들릴 겁니다. 그리고 문제 풀게요. 초급 되신 분들은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문제 풀고, 중급부터는 모니터 보지 말고 다른 데 보면서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팀님 해봅시다. 一个老人有三个儿子，这三个儿子经常闹矛盾，天天吵嘴，甚至打架。老人为此很烦恼，想找个机会教育自己的孩子。一天，老人拿来一把筷子，先给儿子一人一根，让他们把筷子折断。三个儿子很轻松地将筷子折断了。然后，老人又给每个儿子一大把筷子，让他们再把筷子弄断。 可是这次就没那么容易了。老人说：“你们是否想过，这些筷子就像你们一样，在一起时是一个大集体，力量很强大。然而，当你们互相吵架时，你们就变成了一根根细筷子，很容易就会被人打败。”자, 다 들리죠 이번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 내용을 최소한 다섯 번 이상 읽고 제 수업 듣기 바랍니다. 자, 우선 제가 애세기 5급 틱니 띠어 부분, 틱니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 중국식 사고훈련, 중국식 감각을 키웁니다. 우선 쉬운 문장 가지고 감을 키워야 돼요. 그러고 위에도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문장 풀어봅시다. 1번. 老人 为什么感到很烦恼呢? 노인은 무엇 때문에 感到很烦恼? 괴롭다고 느꼈습니까? 답해 보세요. 치즈 취시了. 아내가 취시하면은 죽다는 말의 그 존칭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돌아가셨다. B. 儿子要 리혼. 아들이 이혼하려고 한다. C. 家里 欠下 许多钱. 집안에 많은 돈을 欠 빚졌다. D. 儿子们的关系不好. 노인이 왜 괴로워했습니까? 아이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답은 D가 되겠죠.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걸 한번 딱 듣고 답을 해야 되니까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어감이, 중국 어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2번. 老人은 怎么教育 儿子们的? 노인은 어떻게 아들들을 교육했나요? 노인은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시켰나요? A. 严厉责备他们. 무섭게 그들을 책망했다. 严厉하면 사납다, 무섭게. B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활용했다. 실제 겪었던 일을 활용했다. 신은 派他们去地里劳动. 그들을 파견해서 어떤 땅에 가서 노동하게 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D는 뭐야? 用筷子来启发他们. 여기서 중요한 동사.
启发, 깨우치다, 계몽하다. 젓가락으로 그들을 启发, 젓가락을 비유해서 그들을 깨우쳤죠. 하나일 때는 금방 부러뜨려지지만 뭉칠 때는 안 된다. 启发입니다. 깨우치다. 답이 맞게 했나요? 下面, 这段话主要想说明什么道理? 이 문장에서, 본문에서 주로 어떤 이치를 설명하고 싶어 했나요? 이 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 뜻이죠. 说明什么道理? 어떤 이치를 설명하고 싶었습니까? A. 要有冒险精神, 어떤 모험 정신이 있어야 된다. B. 坚持才能胜利, 그리고 끝까지 고수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 C. 集体的力量大, 어떤 集体, 집단의 역량은 세다. D. 真理掌握在少数人手中, 진리는 소수인의 수중에 장악되었다. 통제하고 있다. 답은 뭐야? 集体的力量大. 어떤 집단의 힘은 세다. 이거죠. 자, 계속 갑니다. 오늘 배웠던 중에서 중요한 거, 따페이 지대, 말뭉치 사전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따빠이 하면은 싸워 이기다, 물리치다, 이기다 뜻이고, 또는 시합에서 지다도 된다. 근데 앞뒤 오는 단어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1번 따빠이 对方 하면은 상대방을 물리치다, 그죠? 따빠이 목적어입니다. 상대방을 싸워,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다. 따빠이 对方입니다. 2번 他们在足球赛中被打败了. 그들은 축구 시합 가운데, 축구 시합에서 被가 나왔죠. 피동문. 패함을 당했다. 축구 시합에서 패했습니다. 축구 시합에서 被打败了. 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3번 在昨天的比赛中, 한국队 2-2 打败了日本队. 우리 여름에 그 한국 배구팀이 일본 배구팀 이기잖아요. 그죠? 그때는 3-2였나요? 在什么什么中, 어제 시합 가운데, 시합 중에서 한국队, 한국팀이 2-1로 打败了日本队, 일본팀을 무찔렀다. 그래서 打败 뒤에 목적어일 때는 무찌르다, 승리하다, 이기다. 打败了中国队, 일본팀, 중국팀을 무찌르다. 근데 被打败了 하면은 패하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갑니다. 금방 한 거, 장문하기, 입으로 장문하기. 자, 상대편을 끌다. 상대편을 끌다 하면 打败对方, 打败对方이죠. 2번 그들은 축구 시합에서 졌다. 他们在足球赛中被打败了. 자, 3번 어제 경기에서 한국팀이 일본팀을 2-1로 물리쳤다. 여보세요. 순서하면 되겠네요. 아, 순서가 섞어놨죠. 在昨天的比赛中, 어제 시합 가운데, 시합 중에서 한국队 2-1 打败了日本队. 그죠? 그렇게 하면 되죠. 오늘 打败는 단어 잘 기억하시고, 싸워서 이기다, 물리치다 뜻도 있고, 패하다, 지다 뜻도 있다는 거. 그래서 단어만 외우면 안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최소한 말뭉치예요. 打败对方, 아시죠?
被打败了啊，对，他们什么足球比赛中被打败了，打败뒤에어떤단어가없으면패다뜻이에요打败뒤에명사성분이있으면이겼다싸워서이겼다그런뜻이있다는거자오늘첫독해수업이조금어려울수있습니다곧정이될겁니다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외우고공부할때한편의독해문장을열번읽는것이열편의다른독해문장을읽는것보다장기적으로는훨씬효과적이다왜냐나도모르게내마음속에머릿속에중국어의고유감각이장착된다우리가말할때그나도모르는그런고유감각을이야기하잖아요영어의고유감각중국의고유감각키우는제일좋은 방법은한편의문장을다섯번여섯번열번까지읽으면서생각한다그래서정말에와유실리인출라이다외국어는리인출라이다연습을통해서완성된다그죠축구선수들탁구선수들그래서리인출라이다연습을통해서되죠이런과목이아닙니다그래서그런면에서운동과외국어는같은겁니다이리인출라이연습을통해서완성한다는거기억하시고오늘수업마치겠습니다好今天讲到这下课마칩니다大家辛苦了